왜? 뭐 줘? 안 해. 물 줘? 이제 됐어. 그게 허락이 좋아하는 거야. 다리 아파. 앉아. 저거 보고 무릎 아프겠다. 아이고, 조심. 배고파. 배고파? 엄마 그래서 얻는 할게. 얻는 할게. 근데 채로가 밥을 못해. 엄마 지금 조금 엄마 집이 아니라서 조금 멘붕 왔어. 엄마. 윙. 그러면 나 이 뭐였더라? 이 초코 이거 기축한 과자 한 개 먹어. 안 돼. 과자는 안 돼. 칼차단. 밥 먹기 전에 누가 과자 먹죠? 무슨 기축한 과자? 안 먹기로 했어. 그래서 절대 안 되지. 밥 먹기 전에. 그럼 나 비타민 한 개 먹을래. 아, 안 되죠. 아까 아침에 드셨잖아요. 누나 좀 먹었지. 누나도 먹었잖아. 그래서 너도 한 입 넣어줬잖아. 아니 저 입이 좀... 아 그거 그래서 그려진가? 알았어. 하나 먹었으니까 너도 하나만 먹고 이제 그만 먹어. 응. 이거는 밥 먹기 전 그만 먹는 거야. 응. 잠깐 얘들아 너 왜 TV 좀 볼래? 도저히 안 되겠다. 아니야 TV 안 먹어. 아 그래? 아 진짜. 아 그래? 근데 이모가 지금 좀 바빠 얘들아. 하루 종일 땡볕에 말라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땡볕에서 계속 서 있는 느낌 같아. 와 지금 저 표현 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땡볕에 있는 느낌이래. 어머 시적이다 이거. 진짜 와. 둘 다 언어가 와. 이거 이모 입장에서는 좀 가슴 아픈 말인데. 어 맞아요. 저 정도였다니. 이모 나 너무 배고. 하고 있어. 아빠 이제 거의 다 왔거든? 가인아? 좀만 기다려? 미역국은 했어. 나? 미역국은 다 했어요. 밥은요? 밥을 해야 돼 지금. 이게 가인아 너 이런 밥솥 본 적 있어? 아니. 근데 이모 지금 이런 밥솥은 처음이야 지금. 그래서 아빠가 원래 와서 한다고 했는데 아빠가 오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지금 이모가 해보려고. 어떻게 끼고 혼자 오나? 아니 누가 요즘 받는 방법도 모르고. 아 이렇게 해서 한 번 확. 저거 잘못 닫으면 안 돼. 저거 그 뚜껑 날아갈까 봐 무서운 거지. 맞아. 나는 저 뚜껑 안 닫고 저 상태에서 냄비 밖에 나. 가능해. 그게 낫겠다. 가능해. 가능해. 가능합니다. 안 꽂고 그냥 저 상태에서 불대야 냄비 뚜껑이나 갖다가 덮으면 되죠. 웬만한 거 딱 살짝 해가지고 냄비 밖에 들어가요. 아 냄비 봐봐. 누가 요즘 이런 밥솥을 쓰냐고. 미역국에 나도 있어. 여기 또 이라도가 나왔어. 그래도 뭐라도 좀. 그치 가연아 이게 뭔 돈데크만이야. 아빠가 차가 많이 막히나 보다 가연아. 빵은 없어. 빵은 있는데 아까 먹어가지고. 너무 배고파? 근데 이거 먹으면 입맛이 없어지니까. 빵이라도 좀 사올 걸 그랬다.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저때. 빨리 사오 지금. 축가 머리를 묶어서. 근데 애들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야 또. 마트를. 저희 동네가 아니니까. 이렇게. 야 이렇게. 아 이렇게. 됐다. 이제 알았네. 네. 어우 깜짝이야. 아빠 온 거 같아. 제라. 왔다. 다행이다. 한참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다. 아이씨. 밖에 너무 추워. 자기야, 이거랑.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여기 추워? 아니, 나 너무 힘들어. 힘들어? 잘 놀고 있었어? 애들 엄청 잘 놀아, 자기야. TV도 안 켰어. 일단 짐을. 이모 나 배고파요. 빨리 해주세요. 예. 뭐 해줄까? 어? 뭐 해줘? 아니 잠깐 뭐 이거 한 번만 살짝 끓이고 빼고 계란말이 하면 될 것 같아. 다 먹고 일단 밥부터 먹어야지. 다 먹고 이모 봐봐. 이게 왜 이모를 어머? 오! 고급기술 들어가네. 전문적으로 하네. 거기다 치즈 좀 뿌려줄까 애들? 어때 치즈? 치즈 있어? 이거 샀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만 좀 뿌릴까? 끝에만 그지? 여기다가. 됐다. 오 기가 막히죠? 그럴듯한데 치즈가 막 새어 나온다. 진짜 더 맛있겠다. 오 진짜 잘한다. 잘하는데? 맛있겠다. 그렇게 잘한다.
됐고. 어, 이쪽이. 오, 깜짝이야. 무섭다. 어, 나도. 어, 오, 깜짝이야. 오. 어머, 저렇게 놀라. 어머, 저렇게 놀라. 아유, 귀여워라. 아, 겁 많네. 로기가 귀가 되게 예민해요. 아~ 네. 소리에 되게 소리에 잘 놀라요. 근데 저 소리가 무서워요. 무섭긴 무서워요. 맞아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가. 자기 흰 옷 피지 말고. 이거 당근을 먼저 뽑자. 현철 씨가 오니까 뭐가 정리가 딱딱 되는 느낌이야. 씹을까? 어. 닦을까? 네. 네. 이제 여기다 밥이랑 푸면 되잖아. 다. 어 맞아. 밥이랑 고기랑 이제 푸면 되게. 우와. 왜? 맛있겠다. 맛있겠지 채로가. 제육볶음. 채로기 제육볶음 좀 매운데 먹을 수 있겠어? 응. 우와. 어. 밥 한번 열어볼게. 네. 이거야? 어. 이쪽? 어 그런가 봐. 아 어, 잠깐만요. 아이고 죽밥 됐다 자기야. 어? 큰일 났다. 아이고 죽밥 됐다 자기야. 어? 큰일 났다. 왜? 아이 어떡해. 그래 물을. 어? 죽이다 죽. 어떡해. 죽. 어떻게 먹어 이거. 죽이다 죽. 어떡해. 죽. 어떻게 먹어 이거. 먹을만은 해? 풀이다 풀. 아니 먹을만은 하냐고. 이거 근데 빨리 이렇게 휘저었으면 물이 좀 날아갔을 것 같은데? 그래 알았어. 물만 그렇게 하거든. 알았어 알았어. 좀 죽밥 먹어도 되지 채로가. 그럼 죽밥이 더 좋지. 그래 에이, 추우니까. 추워도 잘 되고. 어. 고두밥, 추울 때 고두밥 먹으면. 고두밥보단 낫지. 정성이지 뭐. 그럼 추워도 잘 되고. 진밥이 훨씬 낫지 고두밥보다. 어. 어 이런데 말고 딱 승질내거든. 아씨 물 누가 맞췄어 이러거든 우리 신랑은. 이런 아 진짜로? 자 그럼 딱 기분 나쁘거든. 어 나쁘죠. 뜻상 딱 나는데 요렇게 아 괜찮아 요렇게 좀 화목하게 얘기 딱 해. 싸움이 난데 부부끼리. 밥 먹기 전에 기분 나쁜 거 같아. 숟가락씩 먹던지. 그렇지. 아 티가 나는구나. 보라 언니들 싸우잖아요. 밥 먹다가 싸우면 먹고 있던 걸 싱크대 다 버려요. 밥 먹지 마시. 먹고 있던 걸 싱크대 다 버려요. 밥 먹지 마시. 짜증나. 다 처리하는데 다 처리하는데 안 먹는데. 영화 캐릭터 아니야 이런 사람이. 다 버려. 다 그냥. 세건드 그냥. 어. 알았어 먹지 그럼 마.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해. 아니 안 하죠 이제 안 하고 이제 하의 모드로 가는데 너무 억울한 거야. 그렇지. 초반에 할 때 그냥 기분 나쁘다고 그치. 얘기를 하는 사실 여태까지 아니 나도 차려놓고 TV 방에서 오빠가 안 나오면 몇 번을 불러요. 식사하세요. 식사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했어. 그래 근데 나 혼자 먹자. 나 언제든 나오든지 하겠지. 식은 거 먹어도 할 수 없지. 근데 여자들은 따뜻한 걸 먹고 그렇지. 먹고 근데 제일 맛있잖아. 그러다가는 기분이 상해. 야, 싸우든지 하겠어. 그래서 그래. 나 먹어. 어, 언젠가는 나오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서 먹고 그 다음부터는 한 식사하세요. 그러면 몇 번만 얘기하고. 나와. 그래서 어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엄마들 국룰이 있잖아요. 어, 뭐 밥 안 됐는데 막 다 됐다. 아, 아, 아 맛있다. 어, 그래서 내가 내가 어, 식사하세요. 그러면 오빠 한번 나온다. 지민아 그 얘기 참 잘했다. 그럼 이렇게 나오다가 이래. 그럼 이렇게 나오다가 이래. 딱 식탁을 봐. 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아 곧 차려요. 왜 늦게 나오니까. 근데 꼭 없으면 들어간다. 맞아. 왜 들어가? 꼭 없으면 들어간다. 왜 들어가? 아니 보던 게 있으니까 가서 빨리 맞아 봐야지. 아니 그러면 금방 여기 다 됐거든. 여기 놓기만 하면 돼. 근데도 들어가. 어. 1분도 들어가. 저런 아들들 때문에 엄마들이 힘들어하는 거야. 어. 근데 엄마들이 힘들어하는 거야. 어, 그렇지. 아 그래?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선물나요. 아니 밥 먹으라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없으면 그럼 옆에 좀 거들어서 그렇지. 어, 같이 갔다 놓고. 약간 옛날 남자라서. 아. 아니 아니야 옛날 남자가 아니야. 대부분 거들이지. 내가. 그렇지 거들지. 어, 그렇지. 아 밤에는 거들어. 맞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빨리빨리 나와서 밥을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도 국진이 형은 반찬 투정이나 음식 투정 안 하잖아. 아 그런 건 없어. 다 맛있대. 아 맞아. 그럼 나는 있잖아 밥하고 국만 있으면 돼요. 김치. 김치 안 심지어 김치 밥만 있어도 먹으면서 어 되게 좋은데 이렇게 얘기해. 아 진짜 반찬 투정은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진짜. 반찬이 일단 반찬이 없어. 그 대신 반찬이 없어. 그 대신 그 대신 반찬이 없어. 뭐야?
괜찮아, 괜찮아. 반찬 좀 해줘, 누나. 반찬 있어요, 반찬 좀 해줘. 어,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요리 하나로 밥 먹는 스타일이야. 자, 봅시다. 현철승기 씨 거 봅시다. 언니, 저 개념이 견뎅이 될 걸 봅시다. 견뎅이. 견뎅이 보자. 잘했어, 잘했어. 채로기를 가인이만 맛있게 먹어주면. 아, 그럼 애들 지금 배고파서 다 맛있을 거야. 엄마. 아이. 이 밥 싫어. 아, 이거 어떤 밥? 죽밥. 이거? 이거 한번 먹어봐. 근데 맛있어. 이거 한번 먹어봐. 근데 먹지 마, 홍채로. 맛있어. 없지 뭐. 그럼 굶어야지 뭐. 아시죠? 굶어야지 뭐. 아시죠? 굶는 것보다 더 나. 맞아. 아이고, 아이고. 맞아, 먹어야지. 아이고. 저거는 이제 자기 미역이야? 어, 나는 아, 국물 역시, 없고 나는 역시. 미역만 좋아해. 역시, 역시. 이거 내일 엄마 얼레밥이랑 똑같은데? 그래 그치? 어. 엄마 얼레밥이랑 똑같은데? 그래 그치? 어, 아니 그럼 국물 이게 물이 날아가게 된다니까 로가 그럼 그럼 너무 고생했어. 오, 잘했다. 잘했다. 어, 내가 잘했다. 다 있네. 반찬을 저렇게들 많이 하는구나, 보통. 아니, 얼만큼 안 해주긴 했지. 누나 형 좀 뭐 좀 해줘. 우리 사진 찍어서 오늘 보여주세요. 아, 저게 보통 사람들이 고기, 먹는 스타일인 고기, 거야? 고기, 김치, 야채, 밥. 끝이에요? 밑반찬 1도 없이. 아, 밑반찬은 잘 없지. 아니, 반찬 투정할 게 없네. 아니, 그리고 밑반찬을 좀 사오기도 하는데. 혹시 생일이 돼서 저렇게 차린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있는데 하루 지난 건 안 먹어. 하루 지난 건 안 먹어. 아, 우리 신랑이 그래요. 아, 우리 신랑이 그래요. 아, 그래? 안 먹어. 한 번 먹는 건 안 먹어. 짜증나. 안 먹어. 나는 세 번도 먹어. 근데 어. 언제 거지? 어제 건데요. 안 먹어. 어? 어, 진짜 잘한다. 아, 잘못했네요. 임금님 나셨네. 아, 정말. 안 먹어. 진짜 잘한다. 그러니까 말 그만하라고 이제. 진짜. 매일 바꿔줘야 돼? 김준호 씨는 10일 지나도 먹어요. 훌륭한 사람이야. 신발 빼고 다 먹어. 안 돼, 그거. 대탈나겠어. 근데 어쨌든 김국진 씨는 어제 거 안 먹어요. 종이컵에 넣어놔. 엄마, 잘 끓인다. 엄마, 잘 끓인다. 빨리 싸우신 거. 고마워요. 많이 먹어요. 그랬어? 가인이는 제일 걱정이에요. 가인이 먹어보고. 어, 가인이 이름만 먹어본 적 있는데 그치? 할머니가 줘서. 근데 맛있어. 어, 맛있다는 거다. 어, 맛있다. 어, 가인이 이름만 먹어본 적 있는데 그치? 자기 너무 고마워.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너무 고생했어. 그치? 그래, 저래야 돼, 그지? 밥 해주면. 그래, 토닥토닌데 그 당연히 가인이 이거 먹어야지. 계란말이. 계란말이. 녹이도. 여기도 먹어봤어? 여기 계란말이? 벌써 입에 넣었지? 얘들아, 너희가 좋아하는 떡국 식재료도 다 들어가 있어요. 장인님! 밥 튀겼어! 그래, 치즈까지 넣었다끔. 계란말이 엄청 잘 먹는다. 또 해줘야겠네. 그러니까. 엄마! 맛있어? 아, 행복한 집안이다. 새로운 김. 볶음김치 좋아해? 응. 와, 이거 먹어? 응. 그렇게 안 맵네. 어, 숟가락으로 좀 고기 있게 퍼먹는 거 봐. 아까 가인이가 계란 들어주고 로기가 장 본 거 바구니 하나 진짜 들어줬어? 가인, 아, 그럼요. 아, 천천히 먹어. 앞니가 없어. 아, 맞아. 앞니도 없고. 근데 또 패딩 입은 거 아니지? 진짜 추워. 근데 우리 아까 마트 갔을 때 깜짝 놀랐지. 아이고, 왜 이러나. 마켓 중에는 다 알고 어디 있는지. 아니야. 아니지, 내장하면은. 어머, 어머, 이 먹는 거 봐. 어머, 야무지게 먹네. 네, 국밥 엄청 좋아합니다. 좀 더 주고 싶다. 잠깐만. 너무 신기하지? 잠깐만. 왜? 한 숟가락만 돌아다니고 한 숟가락만 뭐 죽는 게 아니라 일로 들어온다고? 이거 안 아. 안 하고 있는데 지키네? 호기심. 가인아, 우리 가인이 이제 슬슬 먹을 때가 됐어. 모든 사람들의 밥이 다 비어지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
난 이미 비운 거 같은데. 다 먹었어, 로기? 잘했어. 와, 대단하다. 자기 오면 이모랑 아빠 안방에서 잘 거야? 왜 이따가 일단 저, 다 하고 목 우리 들어왔다, 목 들어왔다, 목 들어왔다. 어머, 지금 약간 진땀 났다. 팔꿈치를 갑자기 아니 혼자 못 자잖아. 아, 아, 아. 연습하기로 그래. 했었는데 우리 오늘 맞죠? 그치! 이모가 재워줄 수 있어. 응. 그건 천천히 연습할 거야. 철우기는? 철우기 혼자 잘 수 있어? 천천. 광철이랑 좀 자야 돼? 응. 알았어. 호흡 내는 게 천천히 연습하는 거야. 그런 거. 처음부터 잘하긴 어려워. 천천, 호 어디 있어요? 로가 일단 손부터 씻고. 오, 삼촌 이따가 짐 풀고 한번 찾아볼게. 아니 지금 춤. 어 맛있는 춤. 왜 안 혼내는구나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래도. 어 진짜 아빠랑 같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 슬기 씨가 혼내기는 좀 어려운 게 있죠. 그렇지, 그렇지. 지금은 이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지 합의를 봐야죠. 그렇지, 합의를 봐야지. 집집마다 또 다르기도 하니까. 근데 뭐 돌아다니는 게 나쁜 거라기보다 잘 먹어야 영양도 그렇죠. 가고 잘 몸이 건강하니까. 커야 되니까 애기가. 그런 것인 거지. 큰일 났어. 아니 나 빨리 앉아. 가인이 앉아. 밥 먹을 때 앉아서 먹는 거 앉아서. 앉아. 하라는 게 쓰는 거. 이렇게? 이봐 이 밥이랑 국물. 아빠가 얘기해. 밥 먹어도 돼. 국 먹고 밥 먹고. 아니야. 맞지? 얼굴 잘 먹네. 로긴 등 긁는 거 진짜 좋아한다. 가인이 좋아해. 어. 아 그래? 조금만 다 먹었어요? 먹었어요. 아이고 고생했어요. 그럼 가인이도 가인이가 먹은 거를 저기 설거지통에다 갖다 놔봅시다. 예,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응, 엄마도 이거 치워야지로. 오, 또 그릇 다 잘 갖다 놓는구나. 네, 네. 그렇지. 어. 저것도 기억. 저것까지 시켜야 돼요. 저기 짐을 짚고 와야지. 일로 갖고 올게. 풀어야지.